뉴스9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귀성의 휴가를 즐기려는 인파로 서울역과 고속도로가 붐비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서며 일요일 발생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100세 시대 요양원 실태에 짚어봤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제한된 지난해 학대는 1년 전에 비해 7%가량 늘었는데 일부 요양원은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직원 해고도 일삼았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고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과도 공방을 벌였는데 출렁이는 대선 민심 짚어봅니다. 강원 소방본부가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러시아산 헬기 구매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스페인령 라팔마 섬에서 50년 만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300m를 치솟은 용암이 3m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주민 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